자, 우리 조식 기주님아, 내가 신간물이 많아. 내가 그래서 꿈도 자주 꾸고, 내가 이렇게 막 손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이쁘게 해줘야 되고, 내가 막 빛나고 낱나야 되는데, 내가 빛나고 낱나지를 못해.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 내가 막 남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도 그닥 좋아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내가 남을 이쁘게 해주고, 남을 꾸며주고, 내가 막 남을 빛나게 해줘야지 하는 사람이고, 내가 손에 재주를 가지고, 내가 손에 기술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남 밑에 일을 못해요. 성격이 내가 남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남하고 있으면 내가 좀 불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좋아. 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이렇게 가게 한지좀 오래돼 가지고요. 네, 이제는 남하고는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요. 남하고 맞춰서 일을 못해.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가게? 막, 뭐, 이렇게, 이런 거, 막, 미용실, 이런 거 하세요. 내가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내 밑에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못 맞춰.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안 차. 맞아요. 못하는 사람이 들어와도 차라리 내가 가리키면 되지. 그런데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맞추어 살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생각이 되게 크고 깊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이 앞에서는 아, 네네,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실상은 내 안의 생각이 내 되게 확고한 특히 일적인 면에서는 그게 되게 큰것 같아요. 네. 나만의 주관, 나만의 생각. 손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 마음에 들게 해서 맞아요. 내보내야지. 손님 마음에 드는 거는 생각이 없어. 맞아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뭐지 이 아줌마? 막 이래갖고 미용실 와갖고도 조금 이렇게 부딪힘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네, 근데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해서 보내줘도 사람들이 그래,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단골이면 된다. 지금은 네, 새 지금은 손님에서 막 이렇게보다 단골이 단골이고 단골이 소개라고 이렇게 그렇게 가시는 네. 분이시래. 그래서 내가 인정은 받고 있고 돈은 번다.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요. 내가 가게가 안 된, 뭐가 터가 조금 떴다 소리가 나오셔. 가게 터가 지금 조금 움직인대요. 내가 그래서 이동수. 내가 조금 뭐, 거기서 멀리 간다 소리는 안 나오셔. 조금 가까이라도 해서 내가 조금 움직임이 바뀔 수다 그래. 그래서, 근데요, 이동수가요, 집 적어도 네, 있죠. 집도 돼요. 그러니까 집이 지금 당첨이 됐거든요. 청약을 넣었다가. 네네. 그래서 내가 어딘가로 이동은 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가게를, 내놓고 저기를 할까, 이제 막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실력은 그냥 이제 해서 남 밑에 이제 오라는 데가 있어서 글로 갈까 하는데, 그남 밑에 들어가는 거는 못 본인은 있어요. 싫다고 또더 옆에서. 내가 성격이 못 있어. 내가 콧구멍만하게 하고 내가 100만 원을 벌더라도 내 가게를 해야지. 내가 400, 500 받고 남 밑에 가서 못 있어.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고 내가 받는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는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 내가 잘못하면 우울증 약까지 먹어야 돼. 거기 가면은. 남 밑에 일을 하면. 그래서 내가 가게 이동수 있다고 할머니 그러셨잖아요. 가게도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가게도 이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집 때문에도 돈 나갈 때가 너무 그러니까 집 옮기고 많아가지고. 나서라도 내가 가게가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옮기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동수가 들어와 있으니. 그래서 가게라도 옮겨가서 하라. 가게도 터가 떴어, 조금은. 그래서 내가 조금 움직임이 옛날보다 덜해. 사람들의 왕래가 맞아요. 확 왔다 갔다가 예전에는 막 정말 이렇게 문 앞에 왔다 갔다가 보여. 근데 지금은 맞아요. 좀 뜸하게. 내가 그런다고 안올 사람, 그러니까 오던 사람이 안 오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뭐한 달에, 두 달에 한번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 달, 네 달에 한번 오는 맞아요. 격이고, 오는 게 뜸해. 그래서 내가 조금 이동수가 있으니 이동은 하셔라 그러셔. 자, 우리 대주님 엄청 순하세요, 성격이. 그래서
근데 두 부부가 부딪힘이 많아. 사소한 걸로. 요즘에 되게 많아. 응. 사소한 걸로 부딪히지 큰 걸로 부딪힌다 소리는 안 나오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저런 걸로 싸워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같고 둘이서 아주 죽기 살기로. 맞아요. 내일 당장 안 볼 사람처럼 싸운다 그러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둘이서 있잖아요. 네. 원래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두 부부가 이별 공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소한 걸로 자꾸 티격이 생기고 자꾸 부딪힘이 생기고. 아 그래서 요즘에 더 미운가 자꾸? 그리고 두 부부 사이에 아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손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더 부딪힘이 생겨. 내가 자손이 있었으면 그 자손으로 인해서라도 두 부부가 연결이 되고 끈이 있는데 지금 두 부부가 헤어져도 뭐 안 보면 되지 이게 있어. 근데 그런 생각으로 사시면 안 되거든. 근데 조금 부딪히다 보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어쩌라고 이게 있어요. 해결의 방법을 찾고 두 부부가 뭐 이렇게 사소한 게 부딪혔어. 그러면 서로 이렇게 옛날 같으면 조율을 했다면 네. 이제는 조율이 아니고 이렇게 좀 서로 무관심처럼 툭 쳐서 그냥 이렇게 아 됐어 알았어 이런 식으로 끝나. 그렇게 하면 두 부부가 지금 이제 원래 연말 들면 이별의 공방이 생겨요. 그러니 지금 수 잘 넘기셔서 현재 부딪히는 거 우리 대주가 간다고 돈을 안 보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까탈스럽게 시시콜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 기준은 우리 대주랑 어떻게 살까요? 우리 대주가 돈 많이 벌까요? 궁금하진 않아. 내가 어떻게 될까요가 궁금해. 그래서 잘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활력 있고 이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요즘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너무 막 미워가지고 그러니까 참아야 돼 이러고는 있는데 예 막 네, 그래요. 권태기가 들어와 있고요 두 그렇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별 공방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두 부부 그런 부분에서 자꾸 부딪힘이 생기니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아주 막 예민해져 두 부부가 지금. 근다고 두 부부가 이별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 기주가 지금 당장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지 막 그런 마음은 없어. 그래도 내 사람이다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나의 우리 기주님 성격이 좀 별로 딱 온순하지 않나. 저요? 응. 아 그래요? 하나 물고 이렇게 막 널어지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답을 얻어야 돼. 그러다 보니 이 대주가 자꾸 힘들어. 그냥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기준님이 막 꼬치꼬치꼬치꼬치가 있다 보니까 서로 두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 있겠으니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살아라 그래. 그리고 내가 가게에서 가게가 예전만큼 안 되니 더 예민해지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더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 그거를 집에 가서 풀고. 왜냐면은요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제 저도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이제 벌어놓은 걸로 까먹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동하셔요. 이동을 하셔야 돼요. 가게를. 근데 이동은 지금 2년 안으로는 내놓고 나가시면 돼요. 못할 것 같아서. 근데 그 가게에선 지금은 안, 지금 가게가 터가 떴어요. 가게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풀든지 가게를 가게 털을 조금 달래서라도 가게를 풀어서 가시든지 아니면 가게에서 이동을 하셔야 돼. 갑자기 원래 작년 연말부터 가게가 그닥 시원찮다 그래. 네. 작년? 그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코로나 터지고도 그래도 내가 안 되진 않았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고 그리고 운영이 되다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갖고는 거의 뜸하니 작년 연말 좀 전부터 살짝 좀 내가 이제는 버티기가 힘들어. 근데 마이너스 가게를 못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이너스로 그 돈을 까먹고 있으면 가게를 옮기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가게에서 운은 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게를 털을 조금 이동 아니면 달래서라도
그 가게를. 문칸이 막혔어요, 이제는. 근데 주변에 막 미용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도 미용실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되셨잖아요. 내 원래 운이 조금 막혀 있어서 더 그런 게 있어. 자손이라도 하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그래. 근데 뭔 욕심에, 자손은. 애기라도 있었으면 그 애기로 인해서라도 두 부부가 화합이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럴 때 마음의 위로라도 받고 뭔가 이렇게 조금 어딘가 다른데 정신을 쏟을 게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가게밖에 없는 거야, 생각이. 그래서 그건 그렇게 조금 이동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옮기고 싶은 마음은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다시 이제 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도 네. 그렇고 멀리 안 가요. 아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집 때문에도 돈이 지금 계속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랑한테 옮기자고 하면 그렇게 하자고 할지 내가 옮기고 따라가는 이게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주님이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반대해가지고 막 그러진 않아. 근데 실리를 되게 따지시는 분이야. 네. 내가 이렇게 탁탁탁탁 따져가지고 거기서 대한 손익을 되게 계산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꼼꼼하세요 이분이. 네. 그리고 남자지만 여자의 직성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우리 기준님은 여자지만 남자 두 부부가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어. 네. 그래서 내가 확 지른다면 이분이 대주님이 뒤에서 뒤처리를 해주시고 그런 편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분도 아마 옮기자고 하면 내가 막 그런 손익을 따지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 있으면 또 손해다 그래. 근다고 내가 돈이 이렇게 그냥 조금은 어렵겠지만 움직임에 있어서 움직이시는 게 우리 기준님한테 훨씬 더 좋다 그러셔. 그러면 이 가게를 지금 만약에 내놓으면은요, 제가 여기 권리를 처음에 좀 주고 들어갔거든요. 내가 줬던 만큼은 못 받아. 조금 적게 줄여야 돼요. 아 근데 받을 네네. 수는 있을까요? 네. 움직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 잠시만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그게 제일 컸어요.